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상심리학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은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진단하고 평가하고, 예. 뭐, 설문지를 하고, 그걸 수행하게 하고, 이런 거가 많이 떠오르시죠. 예, 하지만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평가와 진단, 그리고 치료의 개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뒤에서 역사도 우리가 보고 살펴보고 할 텐데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왔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상심리학은 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아동 청소년에서부터 전 연령의 사람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신 서비스, 정신 질환에 관한 치료적인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예방의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의 뭐 학자의 역할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정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서의 자문 활동들이 가능하겠죠. 뭐 학교에서 의뢰되는 것도 사실 자문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검사를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다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자문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런 자문 활동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여기 실제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연구 부분.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주로 이 임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시작하는 걸로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에서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와서는 훨씬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연구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활동.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뭐, 심리검사를 뭐, 만드는 거, 이런 거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심리검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한 슈퍼비전, 뭐더 어린 주니어들에 대한 슈퍼비전 있을 수 있고요. 본인들도 그런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주니어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아주 많은 또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자체를 하는 거, 뭐 치료하거나 뭐 재활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시행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다른 많은 부분들도 같이 실행하고 있다는 거 부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정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이 정신건강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건강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발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혹은 사람들이 훼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진단 기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판, 4판, 5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든 정신 건강 관련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뭐 잘못된 거는 더 보완하고 또 확장하고 변화시키고 뭐 없애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 뭐 새로운 방향성은 계속 제시될 거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한 우리가 실제 하면서 적용하면서 알아내는 것이 또 임상심리학자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 이제 책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나라들의 그런 정의들이 나오죠. 이각 나라마다 임상심리학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에서는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는 뭐좀 대표적인 나라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심리학회 내용을 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학회 아래 임상심리학 분과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저희 나라도 한국심리학회 아래 여러 분과들 이렇게 그 중에서 임상심리학이라는 분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각 분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분과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뭐 임상심리학회 이렇게 말을 하지, 한국 임상심리학회 이렇게 말을 하지, 뭐 심리학회 아래 뭐 산하 뭐 분과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 미국 심리학회에서 임상심리학 분과는 인간의 적응과 개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학과 이론, 실제를 통합하는 분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또 과학자 실무자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낸 나라로서, 네, 과학적인,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경험적인, 임상적인, 실제적인 이런 것을 같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학자 실무자 이 부분의 이론적인 배경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서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뭐 의지 정서 생물 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사회적인 행동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알고 관찰하고 진단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기는 한데 영국 심리학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심리적인 웰빙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심리적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학회들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영국 심리학회나 또 캐나다 심리학회는 이런 심리적 신체적 웰빙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심리학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살펴보면서 이 실작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위트머. 네, 위트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트머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 영어 스펠링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트머. 예,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좀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되죠. 예, 위트머라는 사람은 임상심리학이라는 말을 뭐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진료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진료소를 개설을 했어요.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를 개설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학 내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할때뭐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많았는데, 여기에서 심리진료소라는 것을 하면서 아동들을 이제 그 진단하는 그런 연구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위트머가 1907년에 더 사이클라지컬 클리닉이라는 이제 학술지에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거죠. 사용해서 이제 이 임상심리학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최초로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심리진료소라고 하는 것을 개설했고 임상심리학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학은
심리학은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틀렸고요. 이건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고요. 여기 정서인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다루려고 하는 게 사실은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할수 있죠. 과학적으로 다루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다루는데 뭐를 과학적으로 다루냐? 정서, 인지, 행동.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뭐죠? 볼수 있는 것은 행동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 이렇게 이제 앞에서 강조를 해서 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인지와 정서를 볼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행동을 통해서 인지와 정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지표를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진단 지표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아,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좀 우울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안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계속 학문을 발전시켜 온 결과로서 지금 정서와 인지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심리학인데, 네, 이렇게 행동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정서, 인지,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시대별로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제 시대들은 있어요. 심리학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심리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인데 프로이트는 사실 행동보다는 어떤 정서 상태를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물론 이렇게 정서를 잘 치료하면 행동이 치료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스테릭 환자들을 이제 치료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의사로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히스테릭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아, 정서. 억압된 정서가 너무 많고, 이 억압된 정서를 해결해주면 행동적인, 뭐, 마취가, 이게 마비가 된 사람이라든지, 다리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프로이트는 정서가 너무 중요하다. 이 정서를 잘 해결해줘야지만 우리의 신체상에 나타나는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이 정서 혹은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훨씬 중요한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와 그다음 행동 이렇게 그 이제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네, 임상 심리학은 또 심리학은 정서, 인지, 행동 이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인간의 모든 면이죠. 정신적인 모든 면이죠. 이 모든 면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예.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잖아요. 연구하는데 이들의 원인, 원인을 파악하고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예, 진단하는 거. 네,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알고 진행하는 사람이 임상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 굉장히 중요한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치료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초반에는 이 연구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죠. 이 위트머 같은 경우도 그 아동대상의 심리진료소를 먼저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이
진료하는 모든 아동은 사실 자신의 모든 연구 결과였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지금 이제 뭐 벌써 100년 넘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오면서 연구자,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따로 있는 분야들도 되게 많아졌고 임상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임상심리학자들에게는 이런 실제에서 내가 하는 지금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와 연결시키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더더욱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6번. 여러분, 임상심리학은 과학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임상과의 직관적 판단력도 매우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관적 판단력은 과학적인 거에 근거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직관적 판단력을 가지는데요. 이 직관적인 판단력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수련과 훈련과 이론적인 지식을 통합한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받아온 수련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연구가 과학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직관적 판단.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 안에서는 없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한 결과로 직관적 판단력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두고 있는 것은 이제 너무 결정적인, 과학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나에게 왔던 환자와 이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임상심리학자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게 지금은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직관적 판단력을 신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관적 판단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본 어떤 결과물 혹은 이론적 공부를 통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직관적 판단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적인 분석, 과학적인 진단, 과학적인 평가를 추구하면서도 같이 우리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잘 갖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니까 과학적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결국은 개인 집단 조직의 독특하고 특수한 그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적용,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거, 과학적인 거는 일반적이고 법칙 정립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 또 거기서 또 특수하고 개별적인 게 나오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